이게 먼데이. 오늘 리뷰는 사카이 나이키 와플 그린입니다. 이 제품은 2월 25일 사카이 공홈에서 기습 발매할 때 구매한 제품입니다. 아시다시피 3월 7일 글로벌 발매는 미뤄진 상태입니다. 다음엔 남들 다 아는 정보 말고 이번처럼 기습 발매 소식 알게 되면 구독자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 짧은 동영상이라도 바로 올리겠습니다. 이 제품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사이즈감일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상품과 비교해 보았습니다. 아디다스 이지 350 프로즌 옐로우 270 사이즈입니다. 사카이 돌출된 뒷부분까지 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반스 스타일 36 270 사이즈입니다. 사카이 돌출된 뒷부분 제외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제가 평소에 스타일에 따라서 260에서 270 사이즈 사이를 주로 신는데 제 기준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발볼도 불편함 없고요. 그리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부분은 두 개로 된 발등 부분일 것 같은데 두껍지가 않아서 전혀 불편하거나 스타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오히려 가죽 제품 혀보다 편안합니다. 두 개의 신발끈도 넣고 빼는데 불편함이 없네요. 메쉬 재질이라 속이 비치는데 동영상 후반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발에 바짝 붙였을 때 보이는 거라 사이즈 업해서 신으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275 사이즈로 그린 블루 구매했는데 블루는 같이 구매한 일본인 친구랑 사이즈 교환해서 다음 주에나 도착할 것 같습니다. 블루는 다른 사이즈니 도착하면 사이즈 리뷰 올리겠습니다.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.